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들을 소개해 볼게요. 짠. 먼저 오늘 저녁에 요리할 채소들. 오크라 한 봉지에 4불. 버섯 두 종류 각각 5불씩이었어요. 그리고 배추 한개 8불이었고요. 그리고 우동 한 팩에 16.9불이었고요. 짠, 처음 사보는 초코비 과자. 이거는 이한 팩에 14.9불이었어요. 마지막은 짠, 버블 밀크티. 이 사온 초코비 과자랑 같이 먹어볼까 봐요. 안에는 이렇게 그렇게 작지 않게 포장되어 있고요. 과자가 4팩 들어있어요. 과자 봉투에 귀엽게 크레용 신짱이라고 써져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콘 퍼프 같은 그런 과자네요. 옥수수 과자에 약간 초코맛 코팅 입혀져 있는. 맛있다.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 오늘 사가지고 온 재료로 이제 저녁을 만들 거예요. 먼저 채소부터 손질해 줄게요. 뿅. 짠. 채소 준비 끝. 만두 전골 육수는 이 치킨 파우더로 만들어 주려고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오. 분이 안 들어있네. 짠. 만두는 비비고의 이 고기 만두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담고 끓여줄게요. 배추가 너무 많아서 넘칠 것 같아요.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에 아이헬브에서 주문한 물건이 도착해서 열어보려고요. 짠. 이번에 주문한 거는 티트리 오일, 그리고 이거는 요리용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스프레드 두 가지예요. 티트리 오일은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용량이 큰걸 사봤어요. 이거는 한 바틀에 120ml짜리이고 이렇게 포장이 잘돼 있네요.
짠, 열면 안에 스포이드가 따로 포장되어 있고요. 짠, 이렇게 커다란 병에 들은 거. 여태까지 산 것 중에 포장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뜯어볼까요? 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오일이고 그래서 무겁지 않고 괜찮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프레드 두 가지. 하나는 피넛버터. 이거는 올드 패션드 크런치 스타일이고 근데 원래 이렇게 묽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피넛버터인데 다크초콜릿 맛이에요. 짠, 이번에는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러면 끝. 오늘의 저녁밥, 돼지고기 생강구이 그리고 우동. 잘 먹겠습니다. 괜히는 장어 떡밥. 오늘은 스시로에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많았어요. 여기에도 돌아다니고 4가지를 먼저 주문해 봤어요. 새우, 참치, 다진 참치, 연어, 아보카도. 잘 먹겠습니다. 새우는 뭔가 모양이 펼쳐지다가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시킨 메뉴는 단호박 튀김이에요. 맛있게 생겼다. 오늘의 디저트예요. 크로플. 짠. 제가 산 건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주고 가서 먹으려고요. 우와, 여니까 시나몬 냄새가 엄청나요. 시나몬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향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시나몬 맛이 심하게 안 나서 맛있네요. 겉면이 그 크렘브릴레 위에 설탕막처럼 바삭바삭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약간 탄맛도 나는 것처럼 씁쓸하기도 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쇼핑한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오늘 산 아이템은 짠! 제가 좋아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일 거예요. 두 가지를 샀는데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작은 아이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작은 아이템은 이렇게 상자에 담겨져 있고요. 짠. 상자 안에는 뭐 설명서 같은 거, 쿠션 용도의 종이, 품명 적혀져 있는 종이, 포장돼 있고 제가 산 거는 작은 지갑이에요. 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도 비비안 웨스트우드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거보다 좀 크기가 크고 뚱뚱해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작은 가방에는 지갑 하나만 넣으면 자리가 꽉 차서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지갑을 하나 사야지 하고
작년인가부터 찾고 있었는데 마땅한 걸 못 찾았다가 이번에 사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쓰던 지갑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엄청 차이 나죠? 두께도 엄청나고 짙은 핑크색이고요. 이렇게 열면 여기에 동전 넣는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짠 지폐 넣는 칸이랑 카드 칸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네. 이런 카드가 많이 들어있네요. 짠.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작은 가방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작은 지갑이고 카드도 신용카드 뭐 신분증 정도 들어갈 만큼 카드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지폐가 근데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한번 넣어볼까 봐요. 다행히 지폐는 딱 들어가요. 짠. 이제 이쪽에다가 옮겨줘야 되겠어요. 마음에 들어.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이거 큰 거. 뭔가 감이 오시죠? 짠. 삐야. 이렇게 커다란 슈퍼백 가방이에요. 천으로 되어 있고 자카드 같은 재질의 원단이고 빨간색으로 ORB가 자수 놔져 있는 남색 가방이에요. 크기도 제법 크고 가볍기도 하고 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납작한 ORB 있고 안에는 이렇게 지퍼가 한쪽에 있고요. 주머니. 반대쪽에는 포켓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커다란 공간에 지퍼 주머니 하나. 끝. 끈은 제가 물어봤는데 가죽은 아니고 합성피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오래되면 끈이 낡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도 뭔가 예뻐서 사게 됐어요. 제품명은 가방은 스페셜 컬렉션 쇼퍼백 블루 컬러고요. 지갑은 빅토리아 스몰 월렛 핑크 컬러예요. 원래 가격은 가방이 이만큼, 지갑이 이만큼이었는데 40% 정도씩 할인해서 이 가격에 지금 그 쇼핑몰 자체적인 할인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어서 300불을 더 할인받아서 두 아이템에 2,484불에 구매했어요. 가방은 매면 이 정도 크기예요. 저는 좀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라서 저한테 딱 적당한 가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